미국 주식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표를 둘러싼 혼란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끝나고 3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당선자를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먼저 미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 선거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나흘 동안에 걸쳐서 나스닥 주가가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 선거를 놓고 앞뒤 한 닷새간 주가를 봤을 때 1%도 오르는 적이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1% 떨어지는 적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또그 이후에 주가는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아무튼 변동이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급등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이제 지금 계속 지난 어, 8월 달, 9월 달에 기록한 고점 이후로 오르락 예. 내리락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그렇죠. 중이에요. 네, 네, 예, 예, 예.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특히 선거일을 전후해가지고 뭐 하락했다 올라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경제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끝난 뭐 주당 600달러 뭐 지, 저기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어, 이게 힘 있는 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원 하원이 어, 같은 정당이 되면, 음. 그러면 돈을 많이 쓰지 않겠는가, 이기대해가지고 선거 전에 올라갔다가, 네. 아니다고 떨어졌다가, 음. 그래도 결과 보니까 뭐 괜찮네, 또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 선거 끝나고 개표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좀 이야기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관리 그좀 움직였습니다만, 미국 시장 개장할 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공화당은, 어, 공화당의 상호은 계속 그 다수당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공략했던 대규모 부양세 어렵겠네. 네. 증세 어렵겠네. 음.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정부가 돈못 쓰겠다고 생각하고 국채금리가 확 떨어지는 이런 결과도 나타났었고, 그러면 뭐, 어쨌든 공화당,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친환경 뭐 2조 달러 투자 이것도 어렵겠네라고 하면서 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훅 떨어지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또 어제는 뭐, 공화당이 진짜로 상원의 다수당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이거 1월달 가봐야 안다 이렇게 음. 또 결과가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또 친환경이야 이 블루웨이브 아니냐 하면서 음. 친환경 관련주가 또확 올라가고 예. 뭐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근데그각 시장마다 또는 이제 각 종목군마다 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다들 예, 예, 예. 뭐 채권시장에서는 이거 블루웨이브 아니다 그렇죠. 돈 못쓴다 예, 예, 이렇게 예, 예.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빅테크 관련주들은 어 이거 블루웨이브 아니다 음. 채권 시장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쪽 에 종목군에 들어가 보면 아 이거는 블루웨이브다 또는 블루웨이브에 준한다 이렇게 음. 막 움직이고 있고 전체 시장 관점에서 보면 야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어쨌든 돈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예. 각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지금 계속 음.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세는 달러와 약세만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예, 예, 다른 예, 예. 뭐 저기 뭐 금이나 은을 음. 포함해서 자산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상황 올라가고 있고 예, 예. 결과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음. 이게 근데 뭐 불복을 하면서 심각한 혼란으로 갈것 같지는 않지 않겠나 뭐 이런 예. 식의 생각은 좀 깔고 있긴 한데 사실 또 변동성 지수 픽스를 보면 훅 떨어졌다가 다안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27 포인트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음. 굉장히 높. 고 앞으로 어떤 심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이수순데 이 여기서 안 날아와요. 그 불확실성 선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픽스를 보면 앞으로 또 이게 불복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 각자의 자산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가 정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상황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각자각자 각자 다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 저도 그 밤에 계속 이그숫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아 주가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막 모두다가 다 각개 약진을 해버리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또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게 기술주가 대단히 강세입니다. 어, 나스닥이 뭐나흘 동안에 천 포인트 정도가 올랐을 정도면. 굉장한 강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기술주가 이렇게 강세가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 한 일주일 동안 기술주가 상당한 약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부터는 어~ 이게 이제 저기 선거 이후에 어떻게든 경기부양책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고 근데 뭐~ 이게 블루웨이브인지 아닌지는 좀 불확실한데 아닐 가능성은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좀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네. 선거 이후에 어, 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어,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좀 견제를 가하지 않겠는가. 그게 네. 블루웨이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런 네. 기업들을. 그러면 그리고 돈을 쓸때이 기업들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좀 소외됐던 기업들한테 네. 돈을 쓰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우나 이런 좀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로 가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쪽으로 이 쪽에 주가 올라갈 때, 나스닥이 못 올라가는 현상이 며칠 동안 계속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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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게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미국 시장 열리기 전부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한순간에 들고 예, 예. 올라가면서 또다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그 올해 초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부터 다우와 나스닥을 그려보면 그래 이게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막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6월까지는 일방적으로 나스닥이 일방적인 상승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엎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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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는 중인데 선거 전과 후에 그 엎치락 뒤치락 했다라는 차원이지 이게 빅테크가 이제 랠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 개표하는 당일날 보면 그, 나스닥 선물도 있고, S&P 선물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S&P 선물 떨어지는데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보면 2% 이상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저거는 누가 되든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스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미 그 준비가 다돼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선거 결과가 아직 이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무튼 현재까지로써 놓고, 어, 볼 때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어, 민주당이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웨이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의회 쪽에서 보면은 공화당이 그렇게 그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상당히 또한 일곱 석 정도 더 늘렸고 상원은 현재까지 봤을 때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 지금까지 시장은 보면 이렇게 서로 행정부와 의회가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서 해석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걸 이렇게 이런 그 긍정적인 시각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 우리가 좀 걱정스럽게 봐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 상원을 공화당이 얼마나 강하게 장악을 하는가라고 하는 음.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은 지금 정, 미국의 정부 부채가 확 늘어난 상태에서 돈을 더 쓰게 되면 나중에 그게 부자 증세로 온다라는 걸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돈을 덜 쓰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 상원 그 공화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빨리 경기부양책 을 통과시키자. 예. 최소한만 하자라는. 음흠.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 이런 거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음. 다른 거 하자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공약한게 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부양책 들어가야 되는데 어,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해버리면 상원은 지금 뭐 어쨌든 우리 부양책 쓸 거야 라고 하면서 가령 뭐 민주당은 3조 달라고 하자 하자고 하는데 5천억 달러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분단 예, 말이죠. 그렇 근데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전반이 음.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빅테크는 뭐 우리는 경기 부양책 안 써도 돼요. 우리는 그냥 갑니다라고 갈수 갈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빅테크를 제외한 종목들은 사실 뭐 친환경이든 뭐든 정부에서 돈이 안나와주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여전히 상원, 상, 그 상원이 공화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장악을 하느냐. 음. 뭐 이게 이제 여전히 결정적인 어떤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1월달에 가서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러니까 예. 좀 혼란스러운데 음.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렇죠. 지금 시장은 어, 아주 확실한 건 아니고, 이게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다는 예. 거는 아직 예. 결과가 안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치와 관련된 거는 뭐 상호공화당 이것도 사실 아주 위험하다가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럴 때는 이게 시장에 유동성이 많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음. 그 유동성이 없으면, 아유, 그뭐 은행 예금이 나저렇게 가는 건데, 유동성이 많을 때는 금리가 낮을 때는 뭐, 일단 가보자.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인 편향이 확실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뭐, 51석 뭐, 이 정도고, 50석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죠. 예, 예. 민주당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음. 것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조적으로는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가고 움직이는 그런 음.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네. 상원에서 공화당이 51석이 확실하고 또는 뭐 52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네.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튼 그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가지고 어 조금 더 시간을 지켜.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이제 중앙은행 그 특히 그 F.R.B.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면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요구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다가 에, 그 당시에는 조금 저항하는 것 같다가 한몇달후 정도 되면 얘기했던 것이 거의 실현되는 형태로서 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혹자들은 과연 미국의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아무튼 현재까지의 구도로 봤을 때 트럼프 파월의 조합은 일단 깨지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 파월의 조합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걸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그 형태로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앞으로 스탠스하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을 크게 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 상황 같으면 뭐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은근하게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미 연준의 역사에서도 늘 그래왔고 우리 때문에 중앙은행이 완전히 행정부하고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중앙은행도 어 이게 이제 국민이 선출한 게 아닌 현명한 몇몇 사람의 의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제 가치관의 문제가 되면 객관적인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가 되면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뽑은 행정부 수반의 어떤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 저기, 기본적으로는 행정부 의견을 좀 음. 많이 들어준 거고, 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중앙은행들이 쓸수 있는 정책카드가 이제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뭐, 해주려고 해도 할수 있는 게 없고, 예. 그래서 파월도 하는 이야기를 보면 늘 이제 정부 의회 이야기 합니다. 음. 당신 애들이 돈 빨리 마련해서, 그럼 우리가 돈을 찍어주겠다라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외에는 사실 할수 있는 게 없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건 없고, 물론 뭐, 굉장히 극도의 혼란 상태가 가게 되면, 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꺼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그냥, 예. 지금은 중앙은행,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아니, 바이든, 파월의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중앙은행의 중앙 그 중요도가 조금 낮아져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앞에서 그 경기 부양 대책은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좀그 제가 중점을 두고 저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뭐그이 경기 부양 대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 그다음에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네. 당초 생각은 뭐냐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금리는 올라간다 라는 쪽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금리,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좀 가온 중간쯤에 와 있어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 보면. 네. 그 전에 이제 0.6% 하던 게 민주당이 음.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0.9까지 갔다가 지금은 0.75, 0.89그 사이에 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책 없다도 아니고 뭐 대규모 부양책 나온다도 아니고 채권시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양책이 뭐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금리가 좀 여기서 이 수준에서 좀 안정은 찾을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할수 있는 게어 연준이 할수 있는 게돈 찍는 것밖에 없고 그 돈을 네. 찍는다라고 하는 게 국채가 나와줘야 찍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금리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연준이 돈을 찍기 위해서 자산을 매입하면 그러면 국채를 더 사들이고 돈을 뭐~ 이렇게 주면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 근데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이어서 연준도 예. 왜냐하면 국채를 사고 돈을 줬더니 그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렇죠. 예, 예, 예. 통화량 증가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돈이 전부 다 은행에 가서 예금으로 그대로 잠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음. 뭐~ 옛날에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유동성 함정에 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케인즈가 통화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음. 재정을 쓰자. 그러니까 재정을 쓴다는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다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가서 여기저기 여기 줘버리는 것이라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정책 아니고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사주고 음. 그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옛날에 번행기 때는 중앙은행이 국채 사고 돈 주면 이, 이 돈을 갖고 이제 금리가 높은 회사채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사고 하니까 기업들이 또뭐 채권 발행하고 하면서 이 돈이 경제 내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높은 금리들이 있으니까 음. 이 낮은 금리 국채를 사람들이 팔고 현금을 이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돈이 도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 완화라고 하는 게 돈을 푼게 아니고 장기금 리 시장금리를 떨어뜨린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 금리 다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할수 있는 정책이 어, 아예 없는 어, 것이죠. 아예 없다. 예. 예. 자, 일단 그 미국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서 마무리하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어제까지 180개, 유가증권 시장에서 180개 기업이 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80개가 감익을 했고, 100개가 늘어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면 26% 정도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1.6% 감소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영업 이익 26% 증가한 것 중에 삼성전자를 덜어내고 나면 나머지 영업 이익 증가율이 6% 정도로서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 보게 되면 예, 그 비용을 감소시켜 가지고 3분기에 이익을 증가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과연 올해 가서 4분기 내년도에도 유지가 될수 있을 건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뭐 삼성전자가 작년에 좀 영업이익이 안 좋다고 올해 좀 늘어나고 이거 빼고 나면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그러니까 NLC들이 실적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거다 음. 이런 걸 이제 쭉 매주 집계를 하는데 그걸 해놓은 걸 보면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이익이 예. 증가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를 딱 빼고 보니까 그냥. 그냥 플랫하게 예. 밑에서 예. 깔리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가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반도체나 가전 디스플레이 음. 이런 쪽 빼고 나면 어, 그 외에는 이익의 증가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한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 2017년, 2018년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예. 2017년에 코스피가 2 6 0 0 올라갈 때부터 음. 이 반도체 빼고 나면 사실 별로 이익이 뭐, 늘어나고 예, 그런 게 없고 매출액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니까 그게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효과가 확실히 큽니다. 수출이 음. 늘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2012년 정도에 고점을 치고 어, 계속 반도체 빼면 계속 줄어 들어왔어요. 예. 그나마 반도체가 좀 늘어나서 전체 금액은 2012년 고점보다 약간 내려와 있긴 한데, 반도체 빼고 나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매출을 못 늘어나게 하는 제가 볼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도체 빼고 나면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라 예. 것이죠. 잃어가고 있다는. 이 때문에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와 같은 또뭐 가전 이런 식의 우리가 경쟁력을 국제사회 경쟁을 갖고 있는 것 빼고 나면 뭐 이익이 확 증가할 거야 이렇게 볼수 있는 것들이 뭐뭐 배터리나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업종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걸리는 그런 거는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보면 내년도 주가를 얼마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익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이익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할 만한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안, 안 보인다라고 보인다. 하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것에서 오늘, 어, 그저 어제까지 상승했던 걸로 박스권의 네 번째 고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그런 네. 상태이거든요. 이번에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네.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도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무님? 그 그러니까 전에 그 이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비해서 좀 좋아진 요건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쨌든 끝이 음. 났고. 논란이 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질문은 뚜렷하지는 않고, 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도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렸던 것도 좀 완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 다시 조인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어 우리가 지금 친환경 테마를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더 이제 산업이 빨리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좀더 좋아진 여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러니까 위험이라 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시장은 일단 그러면 일단 기대부터 하고 가려고 하는 경향은 확실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보면은 어, 고점을 뚫고 아직까지 갈수 있을 만한 힘은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뚫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가, 같은데 여게 예. 이제 결국은 고개 올라가서 유지가 돼야 될거 음, 아닙니까? 네네. 올라가서 네네. 유지가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요 밑에 지금까지 박스권은 밑에 박스권이고 위로 올라가서 박스권을 만들려 그러면 음. 아 이게 결국은 지금은 사실 미국과 중국밖에 없거든요. 음.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주,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유럽도 안되고 일본도 안되고 그냥 네. 막 중국하고 그냥. 미국이에요. 음. 이두 개의 큰 시장이 엄청나게 세계 시장 전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나라들이 무엇인가가 좀 변화를 줘야 되고, 이두 나라의 관계가 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을 새로운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